산소가 지금은 아니라고. 뭐 독가스라고. 폭탄이라고. 그래서 정말 원하고 있었어요, 주민들이. 아, 솔직히 말하면 한 6개월까지 제가 뭐 정신질환 막 이렇게 그 정도로 앞으로 그때까지 좀 많이 빼려고.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상북 구민 여러분, 정릉 234동 구민 여러분, 정릉의 산소 O2 양수님 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게 저 한 10년 전 닉네임이에요. 친구들이 그때는 산소처럼 정말 상큼했습니다. 지금은 좀 이제 아니지만. 근데 정말 그 이름이 친구들이 지어준 건데, 제가 계속 오면서 딱 선거 때 그 찾다가 뭐 하지 하다 보니까 산소가 있는 거예요. 또 왜 우리 정릉에 숲이 많잖아요. 북한산이 있고 또 바로 집 나가면 정말 너무너무 공기 좋아요. 그래서 아, 누가 이러더라고. 그럼 산소 막 다 써다 내가 써서 냈거든요. 그럼 산소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맞다고. O2 산소 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과 마음에 들고 괜찮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산소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웃어요 사람들이. 안 맞아서? 네, 산소가 지금 아니라고. 뭐 독가스라고. 폭탄이라고. 정릉골, 저기 청수장. 예, 지금 차고지가 있고 거기에 북한산 입구가 있잖아, 올라간 데 있잖아요. 거기 상가가 죽었어요. 경전철이 생기면서 더 활성화될 줄 알았더니 주민들이 더 안 된다. 왜냐하면 상가 주변이 다 죽어 있고 밤에 가면 컴컴하고 이게 차들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말 폐허라고 할까요? 그래서 거기를 가면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만나면, 상가 주민들을 만나면 굉장히 어떻게 할 거냐, 요즘 어떻게 대책을 세우라 하는데 그게 제일 현안이 크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차고지가 있는데 밤에 그 차가 자고 나가는 박차, 그러니까 우리 지역 차가 아닌데 자고 나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왜 우리 지역 차도 아닌데 들어가냐.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몇 년 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지금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새로 들어온 게 아니라 있는 차를 빼라는 거예요. 빼고, 그러니까 있는 차고지에다가 좋게 지어주고 그냥 하겠다 하는 거, 서울시에서는 그냥.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게 아니고 빼라, 나머지 다 빼고 거기다가 그냥 우리 시설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주민들이 필요한 복합시설을 해주라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난관이 부딪혀 있죠. 진척이 있었는데 다시 원점으로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주민들과 또 서울시와 이 부분이 안 맞아 떨어지고, 처음에는 그 차고지가 원래 뭐 이렇게 시인의 마을 이런 걸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나와서 거기다 지하에다 차고지를 하고 그 나머지 시설을 해주겠다 했는데, 이게 이제 주민들은 차고지 어차피 들어가면 너무 공기도 안 좋고 이게 막 그러기 때문에 빼라. 서울시는 못 뺀다. 그냥 그 놔두고 나머지 체육시설을 해주겠다. 그런데 또 반면에 그러면 어디다 할 거냐. 부지가 없어요 또. 그러면 대체 부지를 찾아라. 시장님 대체 부지가 없고 서울시도 대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답답한 그런. 예, 부지를 막 보러 갔었어 저도요. 근데 막상 그쪽에서 반대를 하는 거야. 그쪽 지역에서. 만약에 사동이잖아요. 삼동으로 가겠어요? 삼동이 환영하겠습니까? 사동에가 지금 타고 있거든요. 삼동 주민들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차고지를 이렇게 하고 부지를 찾는데, 아마도 결론은 나중에 가서 할 것 같아요. 예, 결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지는 빼야 된다고 봐요. 그게 지금 서울시가 2차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강북횡단선 구축 계획안을 2월 20일에 발표했는데 이게 면목동에서 목동까지, 그러니까 청량리역에서 목동까지 그게 장장 19개 정거장이거든요. 근데 성북구에 5개 정거장이 생겨요. 그게 월곡, 종암, 기름, 정릉, 국민대. 그런데 국민대면 바로 거기 그 저쪽에 이제 삼동이잖아요, 거기가. 그러면 국민대와 성당 거리는 별로 짧아요. 성당에 사람도 많이 다니고, 그다음에 거기가 정릉 시장하고 연결돼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가 딱 생기면 정말 좋아요. 시장도 바로 이렇게 주민들이 그, 왜냐면 거기가 배박골이라는 데가 삼동에 있어요. 거기 낙후돼 있거든요. 거기가 딱 이렇게 딱 섬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대 학생들하고 같이 보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거기도 좋고, 그다음에 거기 북악중학교가 또 있거든요. 거기가 그쪽으로 딱 있어서 이쪽으로 오면 정릉시장이 나오고, 그래서 거기 딱 생기면 정말로 지역이 좀 경제도 풀리고 약간 그런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원하고 있어요, 진짜 주민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 다 같이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거를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거 서명을 받았어요. 한 12,000명 받아가지고 서명을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을 했고, 그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국토부에 지금 심의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요. 심의 중인데 내년 아마 중순경쯤 해서 이제 여기 역을 지정을 한대요.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19개 역이 있는데 대략 하는 거고, 주민들이 막 뭐 해달라 하면 거기에 또 조절한다는 그런 게 생기나 보더라고. 그래서 지금 그 역을, 그 역이 생길 수 있게 계속 지금 서울시와 그다음에 협의를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민들 협의체를 만들어서 아마 10월 말쯤 해가지고 추진 발대식을 하려고 해요. 그거는 우리 그 동료 선배 의원들이 이렇게 뽑아줘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예. 네, 그래서 아무튼 우연찮게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죠. 아, 진짜 그 제가 지금 딱 구현하고 1년 벌써 7개월 됐나? 정말 빠르는 것 같아요. 근데 막 1년은 정말 뭔지 모르게 막 금방 지나갔고요. 지금 이제 좀 알만하니까, 사실 처음에 그 애결이에는 안 들어왔었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제 좀 나중에 들어갔는데, 쫙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로, 아, 이거구나. 성북구의 살림살이를 진짜 한눈에, 그러니까 왜냐면 애결이는 각 상임위에서 다 심의해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애결이에서는 한 번 더 애결위원들이 그걸 보고 이제 하나하나 다 심의를 하거든요. 우리 성북구 예산이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크게 뭐 추경은 그렇게 많이 안 올라와요, 많이. 그러니까 정말 추경은 필요한 거, 정말 필요한 거예요. 예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깎아도 뭐 올려도 뭐 그 별 차이가 없어요.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 하면서 많이 배우고 얻었습니다. 네, 정말 빨리 달려왔어, 사실은요. 네, 평가한다면 한 80점 점수로 한다면, 그다음에 참 잘했다, 저에게 칭찬하고 싶어요. 어떤 부분에서? 왜냐면 정말 주민들과 가까이, 사실 구의원은 생활정치잖아요. 근데 그냥 정치가 아니에요. 그냥 정말 주민들의 대표로서 주민들 대변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길들이 말하는 걸 더 듣고, 그다음에 최대한 들어주려고 하고, 밥을 먹어도 민원이고 길을 가도 민원이고. 네, 처음에는 제가 구의원 돼서 길 걸음을 못 걸어가서 진짜 정말 바쁜데 막 가야 되는데 붙들고 얘기하면 어떻게 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겁도 나고 막, 사실 한 1년 되기 전까지는요, 솔직히 말하면 한 6개월까지는 제가 뭐 정신질환 막 이렇게 그 정도로 막 강박관념, 왜 잘은 해야겠고, 막 이게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게 민원이 들어오면 어느 부서 갈지 모르겠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한 이제 막 부딪혔죠. 막 구청 가서도 막 이게 잘 모르겠는데 막 무조건 공무원들한테 가서 나 모르니까 좀 알려달라고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한 1년 되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을 제가 보니까 한 제가 이 기회 한번 제가 봤어요. 써놓은 거 한 40건 이상을 했더라고 보니까 올해만. 네. 그리고 또 욕도 많이 먹고. 제가
딱 내세우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오래된 민원이에요, 사실은. 근데 주민들의 반발도 심한 민원이고. 근데 저기 정릉 그 대우 아파트 앞에 버스 승차대가 있어요. 근데 상인들이 장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리기 때문에 그걸 못했던 걸 계속 막 해달라고, 예전에 뭐 10년 넘었더니, 그러니까 그걸 해달라고 하려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막 그냥 무서워서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설득시켜서 승차대를 했어요. 근데 너무 좋아하고 뭐 주민들이 막, 사실 크게는 못했어요. 거기다가 최대한 주민 저 상가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좀 이거를 해달라. 아침에 버스 타려면 비가 오면 비다 맞아요, 그 승차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하고 나서 정말 욕은 먹었지만 막 저한테 막 그럼 이해해달라고. 이제 그분도 이제 그분들도 지금은 이해를 하셔요. 이제 아 이게 이래서 했는구나 하면서 서로 이해가 조금씩 양보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정말 보람 느끼고 고맙다고 감사하다 그러고. 그거예요. 저한테 막 전화와가지고 돌아가면서 주민들이 막 그런 게 있었어요. 다른 또 있죠. 그게 근데 이제 모르고, 또 하나 이번에 우리 이제 거기 정릉 그 산책길이 있어요. 네, 거기를 막아놨어요. 정릉 우리 거기 보면은 거기가 청수장 올라가는 길에 보면은 지금 만남의 광장을 지금 공사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거기다 산책길을 딱 막아놨어요. 운동 못하게 쭉. 그게 정릉 그 입구부터 해가지고 북한산까지 올라가는 길인데 딱 끊겨버리니까 주민들이 막 전화와가지고 막 욕하면서 와 저한테 막 이걸 왜 막아놨냐고, 공사 빨리 하라고. 근데 공사라는 게 진짜 저희도 그러죠. 빨리 하라고 해도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 진짜 제가 같으면 막 그냥 주인인 편이잖아요. 저희는 빨리 공사하라고, 빨리 열어주라고 하는 편이고 하는 거고, 그쪽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막아놨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개통이 됐어요.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살이 많이 쪘어요. 예, 왜냐면 예, 살이 많이 쪄가지고 주민들이 뭐라 하시냐면은 힘들다면서 살이 왜 찌냐. 제가 힘들다면서 살이 왜 찌냐, 빠져야지. 의원이 너무 편한가 보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니요, 제가 저녁에 맨날 모임 가서 이렇게 예, 진짜 밥을 어떨 때는 막네번 먹을 때도 있습니다. 안 먹으려 해도 막 주시면 이게 억지로 먹을 때도 있고. 예, 막 또 제가 워낙 앞에 음식 있으면은 그 참지 못해요. 그냥 먹어요, 습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살이 진짜 많이 쪘어요. 그래서 막좀 다니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고민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살만 좀 앞으로 그때까지 좀 많이 빼려고. 근데 안될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주민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유 뭐 저기 뭐 하기 전에는 뭐 하겠다 뭐 하겠다 막뭐 공약을 막 하더니 딱 되고 나면은 바뀌더라 마음이.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처음과 끝이 똑같다. 정말 그 하겠다는 마음 열심히 그런 노력하는, 그다음에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원으로 남고 싶어요. 그 변하지 않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그 양수님. 제가 좀그 원래 그 항상 기본과 원칙을 굉장히 제가 좀 뭐랄까, 그래서 약간 미련스럽다고 할까요? 항상 테두리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항상 사람 좀까지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의리라고 할까, 의리. 그러니까 저는 여자지만 굉장히 의리를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내가 여기 왔으면 구현으로 살일을 해야지 맞는 거고, 어디에 가든 내 자리를 지키면서 거기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양수님 구의원은 자기 역할을 잘했고 주민들 앞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할수 있는 의원으로 남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북 구민 여러분, 정릉 234동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칙을 중시하며 초심을 잃지 않는 주민 여러분께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성북구의 의원이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을 만나고 민원을 해결하고, 민원을 통해 지역에도 관심을 갖고 연구활동도 많이 하며 초선으로서의 그 한계에 부딪히며 안타까운 일들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주민들의 응원에 힘을 받습니다.
내가 주민을 대신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성북구를 위해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성북구민 여러분, 성북구민의 딸 같은 며느리가 되고픈 구현이 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 쌀쌀합니다. 올 한 해도 2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실 겁니다. 성북구의 의원 정릉 234동 구의원 양수민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